케인큐프리 김규입니다. 보시는 DNA 모터스의 ECT를 한 달 넘게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관입니다. 외관 여러 전기 스쿠터가 국내에 있지만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얼굴 모양을 형상화한 듯한 LED DRL,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길어지고 좀 더 낮아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후면부는 LED 라이트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소 보다 보면 약간의 단차나 이렇게 틈새가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해요. 여기 글로브 박스나 여기 특히 배터리 넣는 함을 덮는 덮개 같은데 약간 큰 틈이 보이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전기 스쿠터이다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다 보니까 방수 문제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방수가 돼 있긴 하겠지만 우천도 장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상이나 내구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충분히 대응이 돼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주로 이렇게 메인 스탠드를 세워놓는 편이에요.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놓으면 이 차량의 기우는 각도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EM1S 전기 스쿠터에 비해서 좀 더 무게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각도가 적어서 살짝 막 강한 바람이 불거나 충격에 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탠드를 세웠을 때는 사이드 스탠드를 세우고 이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완전히 꺾어 놓는,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메인 스탠드를 세워 놓는 게 제법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게는 한 140kg 정도 나가서 예전 DNA 모터스에 있는 전기 이륜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무겁습니다. 끌바를 하기에는 다소 좀 무거운 편이에요. 더군다나 체인이다 보니까 좀 더 힘이 많이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뻗는 포지션입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뻗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다소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시트 공간이, 적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시트 공간 하부가 뭐 가끔 모자를 탄가 약간의 물건, 공구 넣는 정도 공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탑박스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탑박스를 또 설치하면 후석 시트를 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리어백이 개발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행거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기차든 전기이륜차든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양평까지 간 영상도 있긴 해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시내 주행에서는 SOC라는 거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20%부터 100% 완충까지를 운영하면은 에코하고 스탠다드 모드를 사용해서, 다이나믹 모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55에서 6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기전력 소모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기 스쿠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요즘 전기 스쿠터가 키를 잠그고 핸들을 잠갔다고 해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니터링해서 차량 상태, 배터리 상태, 뭐 그런 것들 항상 서버로 올리고 통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스마트 키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대기 전력이 필요하게 돼요. 또 이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 상태나 뭐 보조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컨버팅해서 충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SOC 변화량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전기차 며칠 동안 뭐 파킹해 놨다고 해서 충전량이 확 줄다던가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기 이륜차는 다릅니다.
배터리 용량 자체가 전기차에 비해서 뭐 20분의 1에서 많게는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배터리 용량이에요. 그래서 며칠 파킹해 놓으면 전력 소모량이 바로바로 눈에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ECT의 전력 소모량, 대기 전력 소모량은 뭐 아주 칭찬할 만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테스트해 본 게 4일 정도를 갖다가 방치했는데 메인 배터리가 고작 2% 정도밖에 소모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당 약 0.5%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되는 아주 효과적이고 뭐 효율적인 시스템, 아주 이코노미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NA 모터스가 내놓은 전기 1인차 정말 이런 부분에서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막 들쑥날쑥이어서 항상 대기전력 소모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ECT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대기전력 소모량이 너무 효율적으로 잘 돼 있어요. 현대캐피코 파워트레인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최고속은 90 정도입니다. 80까지 정도는 빠르게 뭐 속도를 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0 이후부터 90까지 속도를 내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인데요. 에코는 40 정도에서까지 주행할 때 좋고 그리고 70 정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행 상태다. 그럴 경우는 스탠다드로 바꿔놓으면 되고 급가속 급추월 때는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행을 해봤을 때 에코하고 스탠다드 모드만으로도 서울 도심 주행에서 교통 흐름 방해를 주지 않고 주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모드는 회생제동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속도를 서서히 줄일 때 다이내믹 모드가 회생제동이 동작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줄인다든가 그럴 경우에만 다이내믹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M1S 때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방식이 토글 키였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에코, 또 한번 누르면 스탠다드, 또 한번은 다이내믹, 다시 누르면 에코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ECT는 달라요. 이렇게 이런 왼쪽에는 에코, 오른쪽엔 다이내믹, 가운데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서 좋긴 한데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해요. 가끔 스탠다드를 논다고 했지만 다이나믹에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에코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스탠다드를 논다고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이나믹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간격이 그렇게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주행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에코하고 스탠다드만 쓰고 다이나믹은 회생제동 때만 써요. 회생제동은 계기판을 통해서 배터리 상태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고 또는 R자가 표시가 되면 회생제동이 돼요. 배터리가 95% 미만이거나 또는 스로틀을 완전히 놓고 또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회생제동이 됩니다. 회생제동이 쓰는 게 DNA 모터스가 상당히 인색해요. 뭔가 현대캐피코의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국산 전기 스쿠터 여러 차량이 있는데 다 회생제동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DNA 모터스의 ECT만 유달리 다이나믹 모드에서만 회생제동이 되게 했어요. 제가 주행해 보니까 회생제동 버튼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에너지 회생량이 많지는 않아도 회생제동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부드럽게 브레이킹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브레이크 패드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뭐 회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인색함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 전기 소모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계기판에서 전기 소모량을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바뀔 때마다 약 60% 정도의 전기 소모량이 더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에코에서 스탠다드로 바꾸면 한 60% 전기량이 더 많아지고, 스탠다드에서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스탠다드보다 다이나믹이 60% 정도의 전기를 더 쓰게 된다. 이런 점을 참조하시고 주행거리를 감안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스로틀이 적은 힘으로도 잘 돌아가요. 스로틀 감는, 이렇게 돌리는 감도 좋고요. 원위치 되는 반발감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상당히 부드럽게 동작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적은 힘으로 동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차량을 바꿔 나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핸들이 상당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저속이던 고속이던, 그리고 회전 구간에서 특히 더 핸들이 털린다고 하죠.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DNA 모터스에 어떤 좀 이의를 제기했고, AS 담당하신 분하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보다 좀 낮게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공기압을 적정 수준에 맞추고 나서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해소가 됐어요. 뭐 직진성도 좋아졌고 코너에서도 뭐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다만 뭐 각을 좀 더 크게 튼 그런 코너에 진입하게 되면 핸들이 여전히 살짝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근데 크게 이 부분에도 제가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이렇게 주행 불안감이나 주행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주행할 때 서스펜션이 EM1S에 비해서 굉장히 하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하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 쇼바가 부드럽게 잘 넘어갔던 방지턱도 속도가 살짝 올라가면 약간 그 충격 한도가 넘어서게 되면 텅텅하고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서스펜션이 좀 더 물거나 좀 더 부드러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타이어를 좀 들고 싶어요. 타이어가 상당히 광폭이에요. 앞뒤가 13인치이긴 하지만 앞에가 120, 그리고 뒤에가 130 정도 광폭 타이어를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요. 또 이 브레이크가 ABS는 없지만 브레이크 디스크가 상당히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차체가 상당히 낮아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740밖에 되지 않은 DNA 모터스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서 가장 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발 착지성이 좋다 보니까 더 낮은 무게중심하고, 또 배터리가 이전 EM1S에 비해서도 훨씬 더 착지되는 부분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앞으로 더 옮겨지면서 앞바퀴하고 뒷바퀴 밸런스도 낮아졌고, 무게중심도 좋아졌고, 또 앞뒤 밸런스도 좋아지다 보니까 더 안정감 있게 주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낮아지면서 타고 내릴 때도 부담감도 적어요. 승하차가 많은 배달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상당히 안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도 있겠지만 서스펜션은 다소 하드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시트에 보시면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굉장히 안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EM1S 때도 안락했지만 지금 이건 훨씬 더 안락해요. 배터리가 예전에 시트 밑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ECT부터는 이쪽 앞으로 옮겨지면서부터 그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시트는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주행하면서 엉덩이가 굉장히 편하고 피로감도 상당히 적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 안정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ABS 부분이에요. 요즘 차들의
ABS 없는 차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륜차에는 유달리 ABS 적용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긴급한 상황이나 또 미끄러운 노면에서 분명히 ABS가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ABS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 다음 버전이든 뭐 내년 버전이든 나오면 ABS가 꼭 장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구동 방식이 체인 구동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높아지면 소음이 좀 더 있어요. 40km 정도가 이상이 되면 소음이 상당히 커져서 다소 거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행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속도가 3에서 40km 사이에 주행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미 체인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주행 사운드는 꺼놓고 주행하게 됩니다. 또 주행 사운드가 상대적으로 좀 커요. 그래서 주로 꺼놓고 주행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윙커 소리도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다 보면 윙커를 켜놓고 그러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돼요. 신호등 앞에서. 그래서 뭐 바로바로 끄는 편이에 속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충전입니다. 충전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BSS를 이용하는 경우, BSS는 DNA 모터스 D 스테이션을 찾아가서 완충된 배터리 또는 충전이 상당히 된 배터리를 교체, 1분 안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DNA 모터스의 D 스테이션 이용 비용이 다른 제조사에서 내놓은 스테이션 이용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의 스테이션 이용 모델을 사놓고 집에서 가정용 크레들로 충전하다가 도심지에 가서 SOC,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 방면을 크레들을 이용하거나 BSS를 이용하거나 같이 혼용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크레들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배터리 버전 펌웨어가 1042, 1042 버전이에요. 이게 배터리 충전하다 보면 특징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충전이 잘 되고 있는데 20에서부터 쭉 올라간 상태, 큰 문제 없이 올라가요. 근데 다만 99에 이르러서 100까지 완충된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래서 99, 왜 아직도 99네? 이런 얘기에서 고장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고장난 게 아니고 99에서 100% 완충될 때까지는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이 점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건강상 20% 이하가 안 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여태까지의 전기 스쿠터 하면 전기 이륜차 하면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받고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만 원 정도의 내연기관만큼의 고급감과 주행성을 보여주는 전기 스쿠터가 특히 이제 국산 전기 스쿠터가 등장했다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50에서 60km 정도예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잔거리 투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절대로 전기 스쿠터를 아직은 구매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도심지에서 BSS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BSS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추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출퇴근 거리가 뭐 편도 한 20km 정도 이하로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전기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출력도 이것보다 좀 더는 쿼터급 정도의 출력을 보이는 모터를 채용하고 지금 이 배터리 용량이 2.8에서 2.9 정도인데 한 두 배 이상을 채용해서 배터리 용량을 좀 키워서 좀 멀리 갈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가정용 크레들을 이용해서 충전해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전기차처럼
전기차 충전소에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1시간 정도만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